전자 제출을 이해하려면 먼저 법원 서류가 제출되는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서류 제출. 법원. 서류 제출은 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하는 기본 단계 중 하나입니다. 법원에서 분쟁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알리는 법적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소송을 진행하는 양측은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인이 출석하거나 해당 소송을 구두로 진술할 수 있는 법원 청문회나 재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제출하는 서면 문서는 모든 소송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류가 없다면 법정에서 소송이 개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법원의 전자적인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자제출이라고 합니다. 왜 전자제출을 사용해야 합니까? 전자제출을 사용하면 자신의 집에서 편하게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 보안 검색대와 서류 접수 창구를 통과하는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주차비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자제출의 줄임말인 e-filing, 전자제출을 사용하면 실제로 법원에 가지 않아도 컴퓨터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전자제출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EFSP, Electronic Filing Service Provider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회사입니다. 가족법을 위한 전자제출 서비스 제공업체 목록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각 ESFP는 서비스 및 가격 면에서 다름으로 이 목록을 살펴보고 요구사항에 맞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나요? 귀하가 자체 대리 소송인인 경우 Odyssey Guide and File 안내 인터뷰 또는 기타 자료를 사용하여 제출할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체 도움 Self-Help 웹사이트에서 Odyssey Guide and File에 대한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웹 브라우저에 다음 링크를 입력하십시오. Odyssey Guide and File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Odyssey Guide and File은 제출하려는 양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내 인터뷰입니다. 가족법 소송의 경우 Odyssey Guide and File은 안내 인터뷰를 완료한 후 전자 제출을 사용하도록 도와드립니다. 먼저 완료하려는 제출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제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별거 또는 혼인 무효 요청. 이혼, 법적 별거 또는 혼인 무효에 대한 대응. 퇴거 불법 점유, 수입 및 지출 신고, 후견인 지정, 신청 또는 친권 또는 양육권 및 양육비 신청. 명령 신청. 양육권, 방문권 및 또는 양육비, 한정 재산 후견인 신청, 금지 명령, 소액 사건. 오디세이 가이드 앤 파일을 사용하여 일련의 질문에 답변하고 법률 문서가 생성되면 EFSP를 사용하여 법원의 전자 제출을 진행하기 전에 문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절차 서비스. 해당 법원 규칙에 따라 다른 사람이 전자 제출된 서류 사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전자 제출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과 관련된 수수료가 있습니다. 전자 제출 계정을 설정할 때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할 때 결제 계정 (payment account) 드롭다운 메뉴에서 면제 (waiver)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 제출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받으려면 법원에서 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전자 제출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가족법, 민법, 유언 거민, 정신 건강 및 소액 청구,
문제와 관련하여 전자제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과 관련하여 전자제출을 시작하려면 브라우저에 다음 링크를 입력하십시오. 민법과 관련하여 전자제출을 시작하려면 브라우저에 다음 링크를 입력하십시오. 유언, 거민,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전자제출을 시작하려면 브라우저에 다음 링크를 입력하십시오. 소액청구와 관련하여 전자제출을 하기 위해 승인된 EFSP를 선택하려면 브라우저에 다음 링크를 입력하십시오. 전자제출은 귀하와 법원 모두에게 법원 업무를 수행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집에서 편하게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에게도 매우 편리합니다. 귀하를 위한 또 다른 온라인 리소스는 Law Help Interactive로 본인, 친구 또는 가족 구성원을 위해 법원 양식 및 기타 법률 서류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에 다음 링크를 입력하십시오. 지금까지 전자제출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자체 도움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